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내일장 시초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까요? 자, 이슬이 전문가 한농화성, 포인트 모바일 두 종목 보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 좀 우리가 좀 들어볼까요? 일단 한농화성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뭐 이제 배터리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기차 시장은 오는 이제 2030년까지 봤을 때 연평균 한 21% 매년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판매량이 지금 뭐 4천만 대에 달할 것으로 좀 추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것은 좀 시간 문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 지금 꿈의 전지로 불리는 이런 이제 전고체 쪽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사실상 장점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화재 폭발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부피 감소와 또 이제 충전이 굉장히 또 빠르다라는 어떤 용이점들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2차 전지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바로 화재성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들을 좀 보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개발 완료 시에는 이제 시장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주요 거래처로 LG화학이라든지 뭐 캠트로스 등 이제 고객사를 한 400여 개 정도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또 개발 중에 있고 이미 전해질 관련 신기술을 개발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전기차용에 대한 이런 전고체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고요. 또 2030년까지 한 10배 규모로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야 될 종목군 중에 좀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실적을 봐도 아직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은 3분기까지만 봐도 2020년 대비했을 때 전체 영업이 보다 지금 훨씬 더 상위를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유지를 해준다면 올해 역시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역시도 이런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규모에 대한 어떤 증가에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동반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눌려 있을 때 좀 지켜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이하까지 내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릴 때 지켜보죠. 타이밍이 아무 적감해서 타이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연구원님, 시장 오늘 좀 좋진 않았는데 내일 좀 공략할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했는데 대표적인 유가 관련주인 중앙에너비스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나 경유, 그리고 LPG 관련해서 에너지를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유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게 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이 강화가 되고 있으면서 천연가스나 유가 관련한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벤트가 발생하는 곳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벤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펙플러스도 증상 계획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유가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산 속도가 시장 수요세 증가세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요 공급 불균형에 따라서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움직임도 보고 있고요. 이미 일각에서는 120달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가 된다면 15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미 리오프닝 관련주가 들썩거리고 있는 만큼 일상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이 되면 아무래도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관련해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원유를 유통을 하거나 생산하는 기업과 관련해서 이제 실적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받겠고요. 게다가 이제 태양광 관련 자회사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원유라든지 원유라든지 뭐 천연가스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더불어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친환경 에너지까지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 추세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상승했을 때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격 메리트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업황 자체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시세를 충분히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산과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원자재 대란도 나타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이벤트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앙에너비스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탄력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이제 큰 매물대가 있는 24,000원 라인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라인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에너비스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펀더멘털 상의 그 모멘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네, 주가 상황에서 모멘털 좀 급등한 측면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추격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GS라든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하루 차에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중앙에너비스 또 한농화성 분석해 드렸고 이와 더불어 고려아연 또 포인트 모바일까지도 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락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